돌아설까 네. 돌아설까 하면서 잔고를 축소 안 하고 어? 계속 버틴 거죠. 어?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예.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네. 끝까지 가보자. 저도 따라해야 될까요? 아, 알겠어요. 네, 네, 네. 거래를 하신 지 벌써 30년 정도 되셨다고. 거래한 지는 한 10년. 아, 10년. 예, 직장 그만두고. 아, 지금 그러면 거의 전업. 전업으로 하고 있죠. 2011년도 말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제도권에 있다가 나오시면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11년 말에 30년 다니던 그 은행에서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려가지고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나왔는데 그 나와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은행에 30년 다녔는데 네. 숫자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근데 제가 사실은 30년 동안 은행 다녔지만 주식 거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거래라는 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뭐 다른 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책 서점에 가서 한 10권 사가지고 일단 읽고 실전 트레이딩 하나도 없이 그때 당시 유동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이제 그냥 뭐 과감하게 무작정 들어갔죠. 엄청나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잘못 깡통 12번 차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네. 탄력적으로 적용하느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그야말로 상황을 안 보고 네. 미리 정한 대로 한다는 거고 네. 탄력적인 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장 네. 상황이나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한다는 건데 사실 그 탄력적으로 정하면은 상당히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원칙을 정했는데 예? 이게 원칙을 어겼어.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칙을 네. 어겼는데 유령무려 갖고 네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럴 때는 진짜 냉엄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네. 꾸짖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은재 독이 돼서 그쵸. 몇 번은 먹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고 그쵸. 안 된다. 근데 원칙을 만약에 지켰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는 진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장기적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은 제 생각에 그 심리가 가장 무너질 때가 보니까 그 사지 못할 때도 아니고 못 팔 때도 아니고 이익 못 볼 때도 아니고 손해 볼 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칙 없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러다 보면 결국 멘붕이 오고.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예. 멘붕이 오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멸의 길이다. 아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원칙을 기계적으로 하느냐 네. 혹은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네. 하느냐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훈련한 다음에 이 두 번째 탄력적으로 네. 운영하는 건 경험이 쌓이면서 그렇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몇 년간은 이 원칙에 대해서 먼저 훈련하는 법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이제 원칙을 계속 이렇게 노이즈로 네. 계속 걸러내야 된다. 네네. 수익이 났을지언정 내 원칙과 잘못된 거래는 네. 수익과 상관없이 어긴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잘 하기 위해서 매일 사실 거의 몇 년간은 매일 매매일지를 썼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잘했던 거래. 네. 과연 원칙에 부합했는가? 네네. 시나리오를 잘 이행했는가? 네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저한테 훈련 방법이었고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 공유했을 때도 따라해야지라고 네네. 했지만 네네. 아마 못 따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따라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있으면 원칙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요. 네.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면 네. 조금 더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네. 탄력적으로 원칙을 네. 고수할 수 있게 된다. 네네. 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또 공감이 되고 예, 역시 예, 연륜이 묻어나는 조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투자 유형에 관계없이 맞습니다. 예, 모든 투자 유형에 다 적용되는 네, 상황 같습니다. 원칙은 항상 이제 뭐 거래 형태마다 조금 거래 방법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예. 항상 원칙은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투자자든 예, 꾸준하게 예. 수익 나는 투자자든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원칙 없이 내가 거래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점 예, 예.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결국 기준점이 있느냐. 네. 이게 내가 단순히 누굴 따라서 네. 막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난 걸 네. 마치 내가 잘해서 예. 이제 내가 뛰어난 투자자인 것처럼 예. 재능이 있는 것처럼 예. 이제 다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빠른 지름길이고 이제 그걸 아 네. 아니야 이거는 내가 기준이 없었어. 네네. 다시 점검하자. 네.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들이 자기의 원칙을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이제 사실 책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시장에 순응하라 예. 라는 이야기를 예. 해주셨는데 예. 시장에 순응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내가 시장을 이겨먹겠다. 네. 한마디로 내가 맞고 너가 틀린다. 예, 내가 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장을 대하면 안 된다. 아 이런 얘기죠. 이게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 무려 3억 5,600만 원을 손해보고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본 게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용을 많이 쓴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순응을 안 하고 네. 시장이 2월부터 계속 사인을 줬는데 이게 네. 그 떨어진다 네, 네. 그 사인을 줬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속으로 아니야 돌아갈 거야 아니야 돌아설 네. 거야 돌아설 거야 하면서 잔고를 축소 안 하고 계속 버틴 거죠. 이게 그야말로 그 네. 뭐랄까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네. 끝까지 가보자 이런 속마음이 내가 있지 않았었나. 아,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특히나 뭐 저 같은 거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20살 때 투자를 했고 뭐 애초에 투자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예, 이해가 예. 없었다 보니까 예. 순응하기 좀 편했거든요. 예, 예.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틀리겠지. 난 무식해. 난 뭐 바본데 네. 내가 맞을 리가 없지. 네. 이런 게 되게 쉽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특히나 저자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석사까지 네. 마무리하신 그런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이게 더 어렵잖아요. 예, 네. 자기 자신의 신념, 고정관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경제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아는데 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네.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경제학자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탁상공론하는 예. 이제 경제학자들의 뭐 큰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들이 경제 지수를 예측하고 예. 경기를 예측하는 방식. 네. 이제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네. 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네. 많은 이슈들, 변수들이 작용해서 시장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항상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걸 저도 인정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 굉장히 지식도 지식계층의 부류에 그래도 존재하시는데 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걸 언제 이제 내가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 예. 좀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맞으니까 그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해보고 또 과거를 돌아다보니까 제가 은행 생활을 30년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은행원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다. 그렇죠. 뭐 10 더하기 10은 20이다. 여기 딱딱 맞아야 되니까 네. 시장도 맨날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고 보는 거예요. 네. 그 플러스 알파, 네. 이 감정에서 움직이는 이런 요소들을 안 보고 네.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폭락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죠. 감성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더 과대 이렇게 낙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내 거짓만 부리면 안 된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서 시장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 작년 12월하고 1월, 2월에 그 굉장히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때는 그냥 살아만 있자.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때는 어떻게든지 살아만 있자. 이래갖고 그 이익이 별로 안 좋은데 코로나 때 하도 혼이 나가지고 오미크론 뭐 어쩌고저쩌고 나서 이게 또 어떻게 번질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교훈 삼아갖고 이제 보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그래 이번은 한번 시장에 순응을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돈은 못 벌고 저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 하나 배웠다.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이게 결국 사고의 유연성이잖아요. 네네. 이게 흔히 말하는 사고를 개방함으로써 더 이제 뭐랄까요,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이제 좀 그런 구조인데, 굉장히 저도 그래서 이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계속 성찰의 과정? 네. 조금 약간 오히려 이 정량적인 숫자와 관련이 없는 네. 약간 인문학적 성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비이성적인 요소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그 사람의 네. 심리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네. 받아들일 때 사실 시장에 순응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특히나 저는 연장자분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젊은 척하지만 사실은 네. 그 남들이 보면은 속된 말로 꼰대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60세 넘고 뭐 이래서 이 고정관념이나 네. 기타 뭐 이런 게 저는 유연하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그 제3자가 보기에는 강할 거거든요. 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경험한 건 엄청난 19살 아니세요? 그런 거를 이제 이기려면은 자꾸 그 내 자신을 덜어내고 네. 시장에 맞춰서 네. 시장과 함께 시장을 따라서 네.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한 단어로 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죠. 겸손해라. 예, 네, 맞습니다. 네, 겸손하라가 이제 네. 요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의 네. 단어인데 사실 네.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제 책에도 적었지만 이제 투자를 혼자 공부하느냐 예. 혹은 누군가 이제 예. 멘토 격으로 누굴 예. 삼고 같이 그를 팔로우해서 네네. 그들의 조금 인사이트를 내 것으로 훔치느냐 네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뭐 그 별로 배우지 않고 네. 책 10권 읽고 네. 그냥 그야말로 그 맨 땅에 헤딩하듯이 네. 좌충우돌하면서 네. 혼자 다 하려고 네. 혼자 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네. 아, 내가 그럴 게 아니고 이 주식시장에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초단타면 초단타, 단타면 네. 단타, 단기 스윙, 뭐 중장기 투자 네. 얼마나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네, 또 검증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 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네. 아 내가 저분이 하시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서 실력을 네. 일단 거기까지 올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필살기를 네. 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저가 주식을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네. 유튜브 같이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소통할 수 있고 네, 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제 책에도 그렇게 적었듯이 그런 것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마치 이제 이 책을 보고 예. 이제 저희가 저자님의 뭔가 인생을 투자 인생을 이제 같이 보면서 네.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실패와 성공의 네, 네. 케이스에서 내가 네. 어떤 걸 반영해야지. 네. 저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인데 네. 지나고 보니까 네. 근데 요즘엔 이런 시대라서 저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시간을 아껴라. 거의 맞습니다. 뭐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모방하지 말고 아예 저는 정말 카피해라, 훔쳐라 네. 할 정도로 그 사람 수준에 이를 때까지 네. 계속 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그의 사고방식, 그의 네. 생활 패턴, 루틴까지도 네. 반영해서 네. 따라하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많은 피와 같은 진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세이브 할 수 아껴줄 수 있는 돈을 가장 많이 아껴주죠. 예, 맞습니다. 시장에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네네, 수업료를 맞습니다.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예예.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저자님의 책을 한번 보고 쭉 따라해 보시는 게 네네. 가장 빠른 또 시행착오를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단기 매매나 수익 네. 위주로 하신다면 네. 그것도 뭐 저를 쫓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 네, 하나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따라해도 될까요? 아, 아이고.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시장을 떠나지 마라. 예.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시장은 한번 떠나기에는 쉽지만 다시 네. 돌아올 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된다. 네네.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예. 거. 왜냐하면 시장이 돌아올 때 항상 지수가 고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식당에서 주식 얘기할 때 예. 돌아오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뭐 12번 사실 깡통
깡통 찰 때마다 네. 아유 내가 이렇게 맨날 깡통 차 그러니 차라리 네. 진짜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 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이제 이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진짜 다시 용기를 내고 그 마지막 그 깡통 차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남잖아요. 네. 어? 공매도 하고 그거는 틀리게. 네. 그러니까 그쵸. 그 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또 벌어서 이렇게 늘리려고 아. 그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시장은 진짜 그 제가 만약에 12번 깡통 찰 때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포기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 그 절대로 아.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닥칠 텐데 너무 많은 네? 어려움들이. 그, 예.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쵸. 또 이제 보면 그 돈깡 님도 혼자의 힘으로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삶의 주도권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60세가 되도록 저기 30년을 직장생활하고 퇴직했지만 네. 그때까지 경제적 자유를 못 이루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 주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제 앞으로 제가 올해 66세인데 네. 그 워런 버핏도 지금 93세인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몇십 년을 그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그렇죠.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다른 뭐 예금을 했거나 다른 데 이렇게 했었으면은 네.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주식시장에 많은 리스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그 가능성을 주고 또 그게 성공 확률이 제로냐? 그렇죠. 그거는 네. 아니거든요. 자기 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달성 여부가 정해지는 거지 네. 누가 방해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공평한 시장이면서 네. 공평한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쉽지 않으면서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예, 예. 자기의 노력을 네. 데일리로 확인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혼자 힘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네. 문이 열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공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잘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흥한 거니까는 네. 모든 결과가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네. 그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진짜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돈깡님 드리려고 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멋있는 책이고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은데 저도 꼭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여기에 킬링 포인트는 제가 방금 봤잖아요. 네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트레이딩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